바로 집이네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돼지 열병 유인을 맡기 위해 식물로 사료를 제조하는 이 부분을 구출해가지고 어머니 네. 여기 가게 얼음 가게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아니 식사하고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두 분이 함께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58년 됐어요. 58년이요? 58년 전 동갑내기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네요. 네, 그 척추 수술하고 목 두 번을 해놓고 잘못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죠. 지금 한 16년 남았을 정도 됐을 거예요.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결국 살 맞네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함께이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더 맛있겠다. 사장님 어떤 거 제일 잘하세요? 음식 중에? 김치찌개. 해도 잘해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박애님도 보고 그랬는데 다리까지 지금도 지금 부족하네. 너무 이제 힘들게 일하다 고맙지. 몸이 이러다 보니까 내 생전에 나보다 하루 나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저 봐주겠냐 이렇게 이러다가 이랬더니 농담해서 말하지 먼저 가도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따라갈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됐다. 표현이 서툴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부부는 알 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음을 말이죠. 여름이 오면 노포의 하루도 빨라집니다. 더위를 쫓으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얼음 타러 오셨어요? 예. 노포가 아니라면 아이스박스를 채울 얼음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오늘 어디 놀러 가시는 거세요? 예, 강화에 좀 물고기 좀 잡으러요. 또 이제 덩어리 얼음을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넣고니 가요. 이틀이 간다고요? 얼음이? 예. 여기 얼음 여기 부장님 단골이세요? 아, 이거 필요할 때 와서 사. 이거 근데 혹시 어디다 쓰실 얼음이에요? 조그만 아이스박스, 반이 아이스박스에. 그러면 이 얼음 가게가 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얼음처럼 단단하게 녹지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녹지 않고 단단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고 부부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바람 쐬러. 아, 바람 쐬러. 부부가 함께 찾은 곳은 노포의 작은 정원인데요. 어르신이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곳이랍니다. 나무 좀 봐. 아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선물. 아이고. 아, 이게 우리 결혼한 지 58주년 기념하는 것이 알고 나서 했었는데 깜빡 잊었었어, 넌. 로맨티스트. 4월 26일 날이 우리가 58주년이라고. 그게 선물 놔주겠다. 아이고, 이제 뜻밖의 일이네. 뜻밖의 일이지. 생각지 않았을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운이 좋고요. 처음 받아본 거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결혼생활 만큼 이 얼음 가게도 거의 46년 동안 오래 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해야 손님들도 좀 잘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집사람도 또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역시 건강해야겠죠. 이 얼음 가게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응원 광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동구 뚝도시장 뜨거운 여름이 오면 시원한 신속 배달 얼음이 왔어요 더위야 물러가거라 근육맨이 나가신다 46년 여름을 지켜낸 얼음 맛 보세요